우리 첫 번째 챕터부터 시작을 합시다. 1장, 2장, 3장은 사실상 서론에 관계되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학기에 우리가 뭘 공부할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버뷰를 1장에서 하고, 그리고 2장에서 이제 몇 가지 그냥 금융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몇 가지 기초 지식들 이런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어제 얘기했듯이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금융시장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금융기관과 금융안정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울 내용은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에 관한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를 통해서 이런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좀 뭘 공부할 것인지 하는 것을 간단하게 오버뷰를 해도록 합시다.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우리 여기 나와 있듯이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을 얘기를 해요. 그 외에도 뭐 파생금융상품 시장이 있을 것이고 뭐 이런데, 파생금융상품은 우리가 일단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울 내용에선 제외하고 다른 과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채권이라고 본드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본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넓은 의미로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단 이해를 합시다. 원래 채권이라고 하면 유가증권으로서 뭐 회사나 정부가 발행하는 그런 증서, 돈을 빌렸다는 증서를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은 큰 의미로 어떤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은행 대출이나 뭐 이런 것까지 일단은 포함시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외환시장에서 첫 번째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는 것, 채권시장의 채권가격, 주식시장의 주식가격, 그 다음에 외환시장의 가격은 우리가 특별히 환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데 외환시장은 어제 얘기한 대로 우리 나중에 중앙은행 얘기를 다 하고 나서, 통화정책 얘기를 하고 나서 국제금융 쪽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다음 시간부터는 채권과 주식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합시다. 사실 주식과 채권에 대한 본격적인 공부는 여러분들 3학년 때 가서 투자론이나 이런 데 가서도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금융 시간에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만 먼저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채권시장, 그러면 채권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냥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그때 채권의 가격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자율이라는 것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자율이라고 할 때 사실은 정말 이자율이라는 게 뭔지, 이자율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면 은행이 이자로 얼마 준다, 이런 걸 우리가 그냥 흔히 이자율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이런 이자율 말고도 사실은 경제 내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이자율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이자율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채권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때 결정된 채권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채권 가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채권들이 있는데, 그 채권들 간의 가격 또는 그 채권들 간의 이자율이 서로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거시 시간에는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만 있다고 존재를 가정을 하고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우리가 거시 시간에는 여러분들 거시완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한 바에 따르면 대부자금 시장이라는 것이 있어서, 뭔가 대부자금 시장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광범위한 자금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대부자금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고, 대부자금의 공급은 가계나 이런 데의 저축이고, 그래서 저축과 투자가 만나는 점에서 균형 이자율이 결정이 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왔어요. 근데 실제 경제에서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채권들이 존재를 할 것이고, 각각의 채권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따로따로 있어서 거기서 그 채권의 특수한 그런 이자율과 채권 가격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런 다양한 종류의 채권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이
서로 비슷비슷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거시 시간에는 그냥 하나의 이자율만 존재한다라고 하고 분석을 해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 금융시장에 들어가 보면 그런 다양한 종류의 이자율들이 사실은 똑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조금씩 다르게 움직이고 그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데에서 어떤 정보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제 내에서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지 또는 반대로 경제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런 이자율 간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다룰 주제는 금융기관 금융안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97년, 98년에 외환위기를 겪었고 10년 뒤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해서 전 세계가 굉장히 큰 경기 침체를 경험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금융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 금융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는 해야 되고 또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금융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대표적으로 은행이라고 하는 놈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은행은 그냥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외에도 사실 은행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경우에 이 은행들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은행이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말하면 은행이 만약 망하게 된다 그러면 은행이 망하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한테 받은 예금을 은행이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혹시 발생을 하게 되면 또는 은행이 빌린 돈을 사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했다는 것은 은행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갔다는 얘기예요. 그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것이 경제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를테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여러 개의 은행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몇 년생이죠? 보통? 생년이 몇 년생인가? 94년? 97년? 8년? 지금 97년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 태어났었나? 그때 한 살, 두 살 이렇게 됐었나요? 97년, 98년 그때 보면 외환위기 전에 보면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보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은 다 없어진 은행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를테면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몇 년 전에 조홍은행이라는 데를 하고 합쳐졌죠. 그 전에는 어땠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은행. 우리은행이라는 거는 96년, 97년 그 외환위기 발생하기 전에는 없었던 은행이에요. 그때는 한일은행이라는 게 있었고 상업은행이라는 게 있었고 서울은행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은행들이 망하면서 이제 하나로 합쳐지고 은행 소위 말해서 은행 구조조정을 통해서 막 합쳐지면서 나중에 한빛은행이라는 것이 되고 한빛은행이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은행이 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하나의 은행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은행들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런 것이 경제 전체로 전파가 되면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은행들은 왜 그럼 그렇게 망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은행들이 대규모로 망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것을 금융위기, 은행위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은행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의 화폐인 원이라고 하는 원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사실상 돈이지만 외국을 나가면은 사실 별로 돈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원화를 가지고 어디 저기 아프리카 어디 가가지고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달러를 가지고는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유로를 가지고는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원화는 외국에 나가면 뭐 아프리카가 아니라 미국에 가서도 원화를 내고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원화를 내고 택시를 탈 수가 없어요. 원화는 그런 의미에서 국제 결제 통화가 아니에요. 국제 결제 통화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원화 달러라든지 미달러라든지 유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제 결제 통화가 되겠죠. 그럼 이런 국제 결제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들은
소위 말해서 외환위기라는 것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외환위기라는 것도 다 똑같아요. 빌렸는데 갚을 돈이 없다. 달러를 빌렸는데 갚을 달러가 없다. 뭐 이런 것이 이제 외환위기가 되겠죠.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럼 이런 외환위기는 왜 발생하는지. 외환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외환위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죠? 왜? 달러로 빌렸는데 달러를 못 갚으면 달러를 찍으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유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국제 결제 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정의상 외환위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외환위기가 존재하는 나라는 국제 결제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런 외환위기는 왜 발생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공부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먼저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뭐 하는 데인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이고 중앙은행의 역사, 뭐 기원, 중앙은행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수행되는지 우리가 거시에서 배웠던 통화 정책이 아니라 미시적으로 중앙은행 내부에서 금융시장에서 통화정책이라는 게 실제 어떻게 수행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경제를 배운 학생이거나 아니면 경제학 입문 시간에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앙은행이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이 화폐금융론, 우리가 금융시장이라는 것을, 금융기관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 금융시장의 역할은 뭐냐. 첫 번째로, 아쉽게도 자금에, 돈에 여유가 있는 사람과 그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즉, 나는 지금 여유 자금이 있는데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생산적인 부문에 이 돈을 써서 뭔가 좀 더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고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대로 자금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그 돈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멋있는 말로 해서 efficient allocation of funds, money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배분해주는 역할. 일반적으로 자금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물건을 생산하고 그래서 뭔가 GDP도 늘리고 사회회생을 늘리고 할 수 있는 주체는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기업이 물건을 생산하는 주체이니까. 근데 이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요. 내가 기업들이 자기 돈만 가지고 기업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기업들은 자금을 빌리게 되는데 그럼 누구한테 빌리느냐?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한테 빌리겠죠. 자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우스홀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면 그 저축한 돈이 은행 대출이라는 형태로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서 생산적인 용도로 쓰이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금융시장의 역할을 정의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일종의 간접금융이에요. 중간에 은행이라는 주체가 하나가 있어서 금융중개기관이라는 게 있어서 저축하는 사람부터 그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까지의 돈의 흐름을 중간에서 중개를 해줘요. 그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은행이 되겠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이라는 이런 자금 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가게에서 기업으로 돈이 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산다든지 채권을 사게 되면 그 돈이 기업으로 바로 은행을 통하지 않고 흘러들어갈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서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주식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우리가 증권거래소 같은 데를 통해 가지고 뭐 실제로는 증권회사를 통하겠지만 주식을 사는 것은 아니 주식을 샀을 때 그 주식이 산 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으로 직접 돈이 흘러들어간다는 얘기는 처음 주식이 발행됐을 때를 의미를 해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하여튼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보면 굉장히 많은 가게가 굉장히 많은 저축을 해요. 그럼 은행은 그것을 모아서 또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기업들한테 자금을 대출을 해주겠죠. 그때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기업에게 자금이 가지가 않고 좀 문제가 있는 기업에게 자금이 대출이 되면 그건 역시 효율적인 자금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겠어요. 즉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기업에게 그냥 간다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 중에서도 가장 그 돈을 가지고 잘 쓸 수 있는 가장 생산을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기업에게부터 자금이 가야 된다는 것이 효율적인 자금 배분의 정의가 되겠어요. 만약 그 기능이 붕괴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은행이 망해가지고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은행이 망하지 않더라도 은행이 뭔가 하여튼 다른 이유로 좀 문제가 있는 기업에게 자꾸 대출을 해주고 좋은 기업에게는 대출을 안 해주게 되면 그 역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돼서 경제 전체에 어떤 효율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극단적인 경우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보도록 갑시다. 자, 그러면 아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직접 기업에게 돈이 흘러가도록 하는 경우나 아니면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기업에게 돈이 가도록 하는 그 과정에서 돈을 빌려줬으면 그 빌려준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금융상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더 정확하게는 여기 나와 있듯이 유가증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즉 유가증권 또는 금융상품, 더 넓은 의미에서 금융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간 사람이 내가 이만큼을 빌려줬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증거가 채권의 형태로 되느냐, 주식의 형태로 되느냐, 아니면 대출의 형태로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금융상품이 되겠어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대부분의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 동안 빌려준 것에 대한 증서, 즉 만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금융상품이 될 것이고, 그때 돈을 빌려준 대가로 인해서 대가로 어떤 특정한 기간 동안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이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채권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금융시장 그러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식시장부터 머리에 떠올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식시장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채권시장이 될 것이고, 이 채권시장이 사실은 자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자금을 빌려가는 데 있어서 훨씬 주식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채권은 누가 발행하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주로 첫 번째는 기업이 발행을 할 것이고, 또 국가가 많이 발행을 해요. 즉 정부가 재정 자금을 필요로 해서 돈을 민간으로부터 빌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국채라고 부르죠. 국채라고 하면 보통은 중앙정부가, 우리로 말하면 기획재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가끔씩 보면 또 국공채라는 말을 써요. 그거는 국채 플러스 여기 공채라고 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발행하지 않고 다른 정부 형태가 발행한 채권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들, 그리고 지방채라고 부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들, 한국전력이 발행하는 채권들, 뭐 무슨 공사 이렇게 붙은 데서 발행하는 채권들,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면 예보채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국공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왜 이것을 국공채로 하느냐라고 부르냐, 그러면서 비슷하게 취급을 하느냐, 정부가 만든 기관들,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예를 들어서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발행했다고 합시다. 예보채라고 하는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예금보험공사가 나중에 그 돈을 못 갚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정부가 그것을 메꿔줘야 돼요. 따라서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들, 요새 문제가 되는 뭐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들, 이런 것은 혹시 그 기관이 망하더라도 뒤에 국가가 그것을 100% 보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자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채권을 사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나중에 돈을 제대로 갚을까 말까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면 그나마 그래도 돈을 떼먹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예요. 그죠? 정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정부가 나한테 어떤 식으로든 돈을 갚아줄 것이다. 어떻게 갚을까요? 정부는 정부의 수입은 뭘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세금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했는데 만기가 돼서 그 국채를 못 갚게 됐다. 정부가 돈이 없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세금을 올려서 갚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그거 가기 전에 실제로는 새로운 국채를 발행해서 갚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반대로 회사가 발행한 채권은 어떻겠어요? 세금을 받을 수도 없고, 그죠? 회사는 세금을 거둘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만기가 돼서 채권을 다 못 갚을 것 같다. 그런데 또 새로 채권을 발행한다? 그것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자산 다 팔아서 갚든지, 그것 갖고도 모자라면 못 갚는 거 그냥 배째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원금이나 이자를 떼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위험한 자산이라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이자율이, 서로 다른 이자율이 있지만 그것이 비슷하게 움직인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국채에 대한 이자율과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사실은 비슷하게 가지만 어떤 회사가 망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회사에 대한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왜 이자율이 올라가게 될까? 이자율이 원래는 한 5% 정도 됐는데 저 회사가 망할 가능성이 좀 100%는 아니고 망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러면 그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받아야지 내가 그 채권을 사려고 할 거예요. 똑같이 5%면 과거에는 망할 확률이 10%였는데 이제 한 20%가 됐다 그러면 똑같이 이자율이 5%면 안 살 거예요. 망할 확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내가 그 채권을 삼으로써 내가 추가적인 이득이 있어야지만 그 망할 확률을 감안해서 더 높은 이자를 줘야지만 그 채권을 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디폴트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망할 확률이 더 높아지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자, 이 채권시장 우리가 4장부터 보면 주로 이제 이 채권시장과 이자율의 관계를 주로 많이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이 채권시장이라는 데서 이자율이라는 것이 결정이 되고 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거시경제 변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가격 변수,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가격 변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주가도 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도 변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파생금융상품의 가격도 다 같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가장 근본이 되는 금융상품의 어떤 가격 이것이 바로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걸 조금 옛날 버전에서 가져온 그림이긴 하지만 미국의 세 가지 이자율을 세 가지 채권에 대한 이자율을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게 만기가 3개월짜리인 미국 재무성 증권, 미국 국채죠. 의 이자율이고 빨간색이 이제 장기에 한 뭐 10년, 30년 이런 미국의 역시 국채 이자율이 되겠어요. 즉 만기가 다른 두 개의 국채 이자율을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까만색은 이제 회사채 미국의 회사채 평균 우리가 BAA라고 써놨는데 이것은 조금
조금 아주 우량한 기업은 아니고 그보다는 좀 못한 기업들의 평균 이자율을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대략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회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국채에 대한 이자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죠. 그만큼 안전하지 못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단기 이자율과 장기 이자율을 보면 장기 이자율이 단기 이자율보다는 평균적으로 보면 더 높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면 높은 구간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장기 이자율과 단기 이자율의 관계는 그럼 왜 나타나는 것이고 저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6장에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자율의 기간 구조, term structur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뭐 구체적인 주식가격의 결정이라든지 뭐 서로 다른 주식 간의 어떤 수익률의 차이는 왜 발생하고 뭐 이런 것들은 우리 투자론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배울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한 기초 지식들만을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어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회사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코먼 스탁이라고 이렇게를 보통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보통주. 이 보통주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낸다. 따라서 주주총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한 주에 한 표씩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보통주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기업을 지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아까 우리 채권과 주식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다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만기라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주식은 만기라는 것이 없죠. 그렇죠? 주식은 만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채권이라고 하는 것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의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발행이 되면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언제 발행이 됐던 간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처음에 회사를 설립해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서 일단 상장을 한다.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기업 공개 또는 뭐 정확한 게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보통 상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상장이 되면 이제 거래소에서 주식이 자유롭게 이제 유통이 되는 거죠.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어떤 회사가 상장을 했다가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자금이 더 필요를 해요. 돈이 더 필요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주식을 더 발행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주식을 더 발행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새로 발행된 주식과 기존에 있던 주식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새로 발행되더라도 다시 시장에서 유통이 되면서 두 개의 구별이 가지 않아요. 똑같은 금융 상품이 돼요. 채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채권은 어떤 기업이 작년 12월 31일 날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3년 만기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12월 31일 날 다시 돈이 더 필요해서 또 3년 만기 채권을 발행을 한다고 합시다. 두 채권이 그러면 똑같은 채권일까? 전혀 다른 채권이에요. 발행자만 똑같을 뿐이에요, 사실은. 왜? 작년에 12월 31일 날 발행된 채권은 올해 12월 31일이 되면 만기가 어떻게 돼요? 이제 2년이 된 거예요. 잔존 만기라 그러는데 만기가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발행된 12월 31일에 발행된 채권은 잔존 만기가 3년이에요. 만기가 벌써 달라요. 그 다음에 채권이 처음 발행됐을 때의 시장에 따라서 이자율이 작년에 12월 31일의 이자율과 올해 12월 31일의 이자율이 다를 거예요.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주 우연의 일치고 일반적으로는 다를 거예요. 이렇게 채권은 똑같은 기업이 발행하더라도 언제 발행했느냐 그리고 만기를 얼마로 발행하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금융상품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발행한 채권과 뭐 현대자동차가 발행한 채권이 다른 것보다는 차이가 적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기업이 발행하더라도 이렇게 채권이 언제 또 어떤 조건으로 발행해서
다른 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식의 가격을, 대표적인 주식의 가격을 나타내는 걸 주가 지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어떻고, 뭐 미국의 다우존스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채권에는 그런 식의 가격 지수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는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정확한 주가 지수처럼 그렇게 채권 지수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워낙 다양한 많은 종류의 채권들이 존재하고, 같은 기업이 발행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채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다른 거라고 가정을 하고서 모아가지고 대표적인 뭐 채권의 가격, 이렇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선 더 어려운 것이, 여러분들 신문을 보면 오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거래가 얼만큼 됐고, 그래서 가격이 얼만큼 얼마가 됐고, 이런 것이 다 나와요. 실제로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대부분의 주식은 매일매일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사고팔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고팔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나마 국채는 그래도 좀 사고팔고가 많이 벌어지는데,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나라 경우에 아직 뭐 회사채 시장이 미국이나 이런 만큼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대개의 경우 회사채는 처음에 발행이 되면 그것을 누군가가 사가지고 만기가 될 때까지 그냥 가지고 있어요. 소위 buy and hold를 해요. 누가 이렇게 채권을 많이 살까요? 여러분들 채권 사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채권 사보신 분 있어요? 별로 없을 거예요. 주식은, 뭐서 요새 삼성전자 주식이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뭐, 한 주에 얼마, 뭐, 몇백만 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싼 주식은 뭐, 얼마, 몇만 원 하는 주식도 많이, 몇천 원 하는 주식도 많이 있지만, 채권은 하나의 단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에요. 몇 억, 몇십억, 몇백억, 뭐 이런 식으로 개인이 어떻게 사고 팔고 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커요. 그럼 그런 채권을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관들이에요. 금융기관들이 주로 사요. 주요 채권에 대한 수요자 중에 뭐 대표적인 뭐 은행이나 다 사기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보험회사들이 많이 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금 같은 데서 많이 사요. 국민연금 이런데, 우리 좀 이따 국민연금 얘기도 잠깐 할 텐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총 금융자산의 가치가 얼마쯤 돼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자산, 연금, 지금까지 돈을 모은, 국민연금이 걷어가서 모아놓은 돈의 금액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지금 500조가 좀 넘었어요. 530조, 40조 뭐 이 정도 돼요. 자, 이 530조, 40조 되는 돈을 국민연금이라는 기관에서 가만히 현금으로 놔두면 손해겠죠. 이거를 뭔가 운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운영을 해요? 여러 곳에 투자를 해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럼 어떤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요? 지금 상황에서 한 5, 60% 정도를 채권에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국내외에. 예, 그리고 일부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딴 데도 좀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500조라는 돈에서 50%만 따도 250조예요. 250조 원 이상의, 지금 한 300조 원 정도 되는 채권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 국민연금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그 규모가 커질 거예요. 연금이라는 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로 얼마씩을 내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퇴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돈을 보험금으로써 한 달에 얼마씩 이제 받게 되는 게 국민연금의 구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낸 돈을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그 돈을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구조는 그런 식이 아니라 어떤 식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낸 돈을 누가 받아가냐면 지금 은퇴한 사람들이 받아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퇴했을 때는 여러분들보다 후세대에서 다시 돈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 돈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구조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돈을 내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비슷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점점점 저출산 고령화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어요. 돈을 내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고, 돈을 받아가는 사람은 점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돈을 내는 사람이 돈을 받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안에 이렇게 기금이 있으면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점점점 커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순간 점점점 이번엔 쪼그라들 거예요. 계속 쪼그라들어서 언제는 결국에는 어디로 가겠어요? 영원으로 갈 거예요. 고갈이 돼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하나도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은퇴한 사람들이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럼 정부가 돈을 메꿔줘야 되지 않느냐? 정부가 메꿔줄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왜?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1년에 몇백조가 나가는데 정부 예산을, 정부가 그걸 메꿔주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도 엄청나게 올려야 될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가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국민연금 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고 눈에 보이듯이 이게 뻔히 보여요. 왜 보이냐? 인구 구조를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대충. 그죠? 물론 이제 사람들의 월급이나 이런 거에 조금씩 차이는 알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인구에 따라서, 인구 머릿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벌써 여러분들 20대인데,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애들이 몇 명인지, 애들이 일을 하기 시작해서 돈을 벌기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거 한 30년 뒤라고 하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기대 수명에서 연금 받던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죽는지 이런 거는 조금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대충 기대 수명 생각하면 사망률이라는 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대충 뭐 언제쯤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것이 대충 계산이 돼요. 그래서 내년쯤에 지금 법으로 우리가 연금의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추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인구 구조 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서 기금의 규모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장기 예측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황당하게 틀리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걸 내년에 이제 새로 계산하게, 몇 년마다 계산을, 5년인가마다 계산을 새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계산을 하는데, 지금, 과거에 했던, 몇 년 전에, 4, 5년 전에 했던 거에 따르면 한 2060년 정도가 되면 기금의 규모가 0원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2060년이면 여러분들이 은퇴한 뒤인가? 돈을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근데 물론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2060년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한 40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를테면 지금 나 같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죠?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고 지금 이제 상관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들과 그 밑에 있는, 사실 여러분들보다도 더 밑에 있는, 지금 이제 아직 학교를 들어가지 않았거나 막 태어난 애들, 이런 애들이 더 문제죠. 왜? 만약에 국민연금 개혁을 해갖고, 뭐 이를테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간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중에 받을 거예요. 근데 이 더 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다, 극단적으로 여러분들 자식 세대까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한 5살 되는 애가 예를 들어서 2060년이면은 지금부터 40년이니까 45살쯤 되겠죠. 그러면 걔들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왜 여러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인이 됐을 때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머릿수는 줄어들었는데 연금 받는 사람들은 늘어나니까 보험료를 그만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하여튼 장기적인 재정 문제가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국민연금의 재정을 논하는 자리는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 이 고갈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는 영원이 되는 시점이 대충 2060년 언저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 5년이라도 조금 늦추자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쌓여있는 연금 기금을 어떻게라도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1%만 높여도 몇 년을 더 연금을 끌고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연금 기금 쌓여있는 지금 500조 원을 어디다 투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채권에 투자하면 이자율이 워낙 낮아서 사실 별로 재밌는 투자, 좋은 투자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하자니 이게 너무 위험해요. 그렇죠? 또 하나 문제는 지금이 500조인데 이것이 이런 상태로 커져 나가면 나중에는 1000조, 1500조, 2000조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소위 연못 속의 고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연못인데 그 안에 고래가 한 마리, 국민연금이라는 고래가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먹어치워버리는 거죠. 모든 금융상품을 다 국민연금이 흡수를 해버려요. 국채를, 모든 국채를 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고, 뭐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국채를 지금처럼, 채권의 비중을, 이런 채권 비중을 가져간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국채나 회사채를 엄청나게 사들여야 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변한다고 했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이자율은 그 채권 가격과 사실은 반비례해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채권을 막 사다가 어느 순간에 국민연금이 이제 여러분들이 은퇴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채권을 막 팔기 시작해요. 채권을 팔기 시작하면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이자율은 올라가겠죠. 이자율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것을 국민연금이 채권을 얼마나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국민연금이 하게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채권에 투자하는 게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 기대 수익률도 주식이 더 높고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번에는 1000조, 1500조, 2000조 되는 데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식을 다 사들여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은 공기업이 되는 거죠. 일종의. 이것도 문제가 돼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다 투자하는 거? 외국에다 투자하는 거. 사실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어요. 국내에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속도로 올라가는 걸 국내에 투자했다가는 국내 금융시장을 완전히 교란시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리 국민연금이 규모가 커도 전 세계의 금융시장은 워낙 크기 때문에 해외 쪽에다가 해외 주식, 해외 투자,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의 부동산 이런 쪽에 투자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어요. 조금 딴 얘기가 됐는데 자, 이 그림은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예요. 50년대부터 뭐 비실비실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90년대, 80년대 중반부터 확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퍽 떨어졌고 자, 이렇게 해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에서 이제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를 몇 판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 판하고 지금 11판하고 차례가 조금 바뀌었는데 파트 3에서 차례가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8장에서 지금 얘기한 금융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9장, 10장에서 금융위기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근데 새로 11판에서는 금융위기가 뒤쪽으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뭐 어느 거를 먼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도 일단은 이 교과서 11판 따라서 순서를 그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근데 뭐 사실은 옛날 판처럼 금융위기를 먼저 설명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8장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 국제적으로 일단 먼저 금융 시스템을 두 개로 한번 나눠 볼 거예요. 이게 꼭 이렇게 아주 칼을 물을 베듯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건 아닌데 좀 대략적인 특징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국가들은 소위 뱅크 베이스드 시스템이나 금융 시스템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마켓 베이스드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편의상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될 것 같아요? 뱅크 베이스드일까요? 마켓 베이스드일까요? 우리나라는 뱅크 베이스드라고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구분하는 기준은 대략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아까 금융의 기능이라는 것이 자금이 남는 사람한테서 자금을 필요로 한 사람한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간접금융이 더 중심이냐 아니면 주식시장이냐 채권시장 같은 직접금융시장이 더 활성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어요.
여기서 말이 약간 애매한데 더 활성화되어 있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시장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건 상대적인 개념으로 하는 얘기예요. 어느 나라든지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 대출의 비중이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의 시장이 발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마켓 베이스냐 뱅크 베이스냐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영미계 국가들이 마켓 베이스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 영국 뭐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유럽의 대륙계 국가들 독일, 프랑스 더하기 뭐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뱅크 베이스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뒤에 하기로 했지만 금융위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참 8장에서 여러분들 혹시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을 공부를 해봤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미시 시간에 공부를 좀 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괜찮아요. 다 알아요? 진짜? 우리 금융시장에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미시 시간에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얘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융의 진짜 중요한 키가 되는 어떤 요소는 바로 정보예요. 정보. 이 정보라는 것이 완벽하면 금융에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도 없고 어떤 문제가 사실상 없어요. 근데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은행이 어떤 기업에게 자금을 빌려주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 은행이 잘 몰라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문제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가 떼일 수도 있고 내가 은행이 돈을 빌려줬는데 저 기업이 100% 제때 돈을 상환한다는 100% 확신만 있으면 문제가 전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못 갚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또는 그 돈을 갖고 이상한 짓을 돈을 빌려줄 때는 공장을 지어서 물건을 생산하라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빌려줬더니 회사 사장이 그 돈 갖고 리우에 올림픽 보러 갔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을 갖고 튀었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금융위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자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들이 한꺼번에 망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금융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금융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을 먼저 잘 이해를 했는데 특히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기관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금융위기가 은행위기의 형태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그나마 은행위기가 사실상 좀 그런 성격도 있었지만 은행보다는 어디가 문제가 됐어요? 미국에서 처음에 소위 말해서 투자은행이라는 데서 문제가 됐었죠. 뭐 리만 브라더스 우리가 잘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베어스턴스라든지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기관들은 은행 인베스먼트 뱅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은행은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은행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그럴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을 우리가 은행이라고 얘기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금 수취기관, 예금 취급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금을 받는 기관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면 예금을 받는 기관이 은행 말고도 있어요. 어디가 예금을 받아요? 우리가 가서 예금을 할 수 있는 기관, 은행 말고. 새마을금고.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우체국. 또 뭐가 있어요? 저축은행. 말은 저축은행이 은행이라고 붙어있지만 이것도 은행은 아니에요. 저축은행. 또 뭐가 있어요? 신협. 이렇게 이런 정도가 예금을 받는 기관이지만 은행은 아닌 기관들이에요. 그럼 은행과 이런 기관들의 차이점은 뭐냐?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면에서는 똑같은데 은행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펀드를 가입할 수 있어요.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방카슈랑스라고 하는 거. 은행에 가서 여러분들이 달러로 돈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은행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은행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이렇게 쭉 적어놨어요. 그 중에서 일부를 빼고 예금을 받고 대출해 줄 수 있는 것 등등 몇 가지만 해줄 수 있도록 한 게 저축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축은행에서 달러를 바꿀 수는 없죠. 이런 것들, 외환 업무, 이런 것들은 저축은행이 못해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은행은 아니에요.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금융 다 마찬가지. 법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다른 금융기관들, 여기 보험회사, 이건 여러분들이 뭐 하는 회사인지 잘 알 것이고, 여기 파이낸스 컴퍼니라고 써놨는데, 뭐, 여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우리가 보통 TV 광고나 이런 데서 보면, 무슨 무슨 캐피탈, 이런 데 있죠. 뭐, 현대 캐피탈. 현대 캐피탈 뭐 하는 회사예요? 예금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죠? 뭐 하는 회사예요? 대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캐피탈 회사는 예금은 받지 못하지만 대출은 해줄 수 있는 기관.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뭐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예를 들면 나중에 얘기하면 CP라든지 이런 채권 같은 거를 발행을 해서 돈을 빌려온 다음에 그것을 대출해주는 기관. 현대캐피탈이 또 하나 하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동차를 사면 그 차를 할부금융을 해주는 거죠. 그죠? 내가 돈이 뭐 500만원밖에 없다. 근데 1000만원짜리 자동차를 산다. 그럼 500만원은 내가 현대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동차를 사고 그 돈은 현대자동차로 가겠죠. 그리고 그 500만원을 현대캐피탈에 내가 이제 갚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이런 것들 하는 회사가 캐피탈 회사죠. 현대캐피탈은 현대자동차가 붙어있기 때문에 장사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펜션 펀드, 이게 아까 얘기한 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그 다음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펀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기타 등등 이런 펀드들. 이런 펀드들을 운용하는 회사를 우리가 자산운용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KB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가다 보면 미래에셋 증권도 있고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있을 거예요. 자산운용사라고 하는 것은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자산운용사라고 해요. 즉 펀드를 파는 것은 여러분들이 펀드를 산다, 펀드에 가입한다는 얘기죠. 그건 어디서 해요?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이런 데 가서 하죠. 그죠? 그러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가서 펀드에 가입을 하면 그 펀드에 가입한 돈이 자산운용사로 가서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적당하게 주식이나 채권이나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 수익을 가입자한테 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자산운용사예요. 이럴 경우에는 펀드의 판매는 은행에서 하고 운용은 자산운용사에서 하죠. 우리가 펀드에 가입하면 뭘 내야 돼요? 수수료라는 것을 내야 돼요. 그죠? 펀드에 가입한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수수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판매 수수료라는 게 있고 하나는 운용 수수료라는 게 있어요. 판매 수수료는 은행이 대신 팔아줬으니까 은행이 먹는 거고 운용 수수료는 자산운용사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자산운용사는 지점이 이렇게 쫙 많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은행에서 펀드를 팔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몇 개 안 되는 자산운용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행에서 그것을 또 한 자산회사의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회사의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쉽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대가로서 은행이 일정 부분 판매 수수료라는 것을 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베스트먼트 뱅크. 아까 얘기했듯이 리만 브러더스, 베어 스턴스,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또 하나 뭐지? 5대 IB가 또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 다섯 개의 5대 IB가 있었어요. 근데 다 망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베어스턴스가 맨 처음 망하고 리만 망하고 나머지 회사들 다 팔리고 이러면서 문제가 됐었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증권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인베스트먼트 뱅크는 원래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언더라이팅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나는 취직을 하느니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스타트업 사업을 하라 회사를 차려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아 이것을 이제 기업 공개를 해야겠다, 상장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주식거래소에 이제 상장을 하기로 했어요. 자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제 비상장이죠. 이 상장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하는 게 두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몇 주나 발행을 해야 될까? 한 주에 이를테면 5,000원씩을 발행을 한다 그러면 100주를 한다 그러면 50만 원이죠. 50만 원을 이제 만큼의 내가 자금이 필요하다. 아, 그러면 한 100주 정도를 5,000원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1,000주 정도를 500원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이 들 거예요. 얼만큼 발행할지, 그 다음에 처음에 발행했을 때 그 가격을 얼만큼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아이디어가 사실 없어요.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회사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수요를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싸게 하면 여러분들이 손해고, 사실 더 비싸게 받아도 될 텐데, 그 다음에 너무 자금을 갖다가 나는 이만큼이 필요한데 뭐 요만큼만 발행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하지가 않을 거고, 반대로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도 있는데 좀 적게 하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손해가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적절한 가격과 양을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때 이 인베스먼트 뱅크가 가서 여러분들한테 대충 시장 가격이 이 정도 되고 양은 이만큼 될 것이니까 그것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IB가 사들여요. 통째로. 그 다음에 IB가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파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언더라이팅이라고 그러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사실은 IB의 첫 번째 고유한 업무였어요. 근데 여기서만 그치질 않고 이제 IB들이 다른 여러 가지 업무들, 뭐 투자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데서 이제 오히려 언더라이팅 업무는 좀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뭐 다른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뭐 이랬던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IB는 뭐 망하고 팔리고 그랬지만 이 업무만큼은 사실은 누군가는 꼭 해야 되는 업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증권회사들이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 IB 요새 뭐 미래에셋 같은 데서 이제 뭐 대우증권을 인수하고, 여러분들 신문 봐서 알겠지만, 그래서 뭐 커다란 IB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막 그랬는데, 이게 사이즈가 작으면 사실 구실을 잘 못해요. 왜? 아까 어떤 회사가 처음에 기업 공개할 때 그걸 통째로 사들인다 그랬죠. 조그만 회사 거는 사들이면 되는데 이 IB가 인베스트뱅크가 조금 증권회사가 작으면은 큰 회사의 기업 공개를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했다가 조금만 잘못되면 그냥 망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골드만삭스나 이런 큰 IB들이 나야지 사실은 큰 기업의 어떤 저 기업 공개나 이런 걸 주선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어떤 큰 기업의 기업 공개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국내 증권사만 갖고는 역량이 모자라서 해외 IB들이 들어와서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많았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큰 규모의 IB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좀 거시와 관련된 하여튼 화폐와 뭐 이런 것들, 통화량, 통화정책 뭐 거시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어제 얘기한 대로 이번 학기에는 다루지 않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인플레이션 얘기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금융시장의 역할 이런 거 아까 조금 얘기를 했었고, 여기 이제 직접 금융시장과 간접 금융시장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저축을 하는 사람은 랜더, 세이버는 아까 우리가 주로 가계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가계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밖에도 기업이라든지 정부, 해외 부분도 다, 외국인도 다 저축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원래는 기업이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역시 가계 역시 자금을 빌리는 주체가 되기도 해요. 정부 역시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자금을 빌린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아까 했던 얘기가 중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의 금융상품들 잠깐 들여다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채권과 주식, 우리가 소위 말해서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이 되겠어요. 여기서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가 긴 금융상품을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금융상품을 만기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눠보면 하나는 단기 금융시장이 있고 또 하나는 장기 금융시장이 있겠죠. 장기 금융시장을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시장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머니마켓이라고 불러요. 이때 머니는 우리가 지갑 속에 갖고 다니는 현금이 아니라 단기 금융상품 시장을 머니마켓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를 읽거나 아니면 무슨 그럴 일은 없겠지만 블룸버그 TV를 본다든지 또는 무슨 뭐 CNBC를 본다든지 가끔 보세요. 그런데 보면 머니마켓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머니마켓은 거시시간에게는 화폐시장이 아니에요. 단기금융시장을 얘기를 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나한테 한 얘기가 미국의 또는 다른 선진국의 어떤 뭐 중앙은행이나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금융감독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 우리 학교에서도 뭐 모니터에 나오죠. 그런 게 딱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좀 전에 얘기한 블룸버그나 CNBC나 뭐 이런 금융시장 뉴스 같은 게 계속 나온대요. 우리나라 중앙은행이나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지금 한국은행이 좀 바뀌었어요. 몇 년 전부터 바뀌었는데 옛날 한국은행에 딱 엘리베이터를 타면 뭐가 있는지 알아요? 그 자리에? 오늘의 교훈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자성어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벌써 여기서 이제 수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외국의 이런 데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서도 직원들이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거는 녹화되면 안 되는데 지워달라고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우리가 자본시장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금융시장을 구분하는 또 하나의 것은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이라는 말을 해요. 프라이머리 마켓은 우리말로 말하면 발행시장이 돼요. 세컨더리 마켓은 유통시장이라고 불러요. 즉 주식을 처음 발행했을 때 아까 IB들이 언더라이팅을 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처음 발행해서 맨 처음 그 주식을 소유하고 기업 공개를 하는 그 시장을 발행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단 발행되고 난 것이 거래소에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을 유통시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하나가 발전하면 해야지 다른 하나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이를테면 주식을 발행해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도록 했는데 이게 사고 팔고 하나도 안 돼요. 그러면 가격 결정도 잘 안 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주식을 새로 발행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워져요. 새로 발행하기가 어려워지면 기업들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모아서 그것을 생산에 투입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유통시장이 잘 돼야지 발행시장도 잘 되고 그래서 금융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그런 것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도 유통시장이 중요하게 되겠어요. 유통시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증권회사를 이용을 하게 증권회사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주식을 거래를 하게 돼요. 이렇게 내가 주식을 살 때 거래소하고 그 사이에서 주식의 거래를 도와주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브로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 대신에 그거 말고 증권회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자기가 투자자로서 금융상품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딜러라고 얘기를 해요. 브로커는 단순히 중개만 해주는 것이고 딜러는 자기 돈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거죠. 증권회사 이런 거 다 딜러와 브로커 역할을 다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세컨더리 마켓에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회사의 주식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가격이 쫙 올라가고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수요가 많아지는 주식이 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한 미래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그 회사가 이제 더 자금을 더 많이 이렇게 모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다는 얘기. 가격이 높으면 똑같은 한 주를 발행하라도 그만큼 비싸게 발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 똑같은 주를 왜 주의 양이 중요하냐면 이게 다 중에 다
그 회사의 주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적은 주인의 수는 적게 만들고 그 대신에 더 돈은 많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세컨더리 유통시장이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금융시장을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익스체인지하고 OTC 마켓이라는 것을 나눠요.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것은 한 자리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사고 파는 사람이 모여서 거래를 하는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소 같은 게 익스체인지의 대표가 되겠어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여기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도 다 거래소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모여서 주식을 사고 팔고를 해요. 반대로 OTC라는 것은 그런 하나의 장소가 없이 그냥 전산으로 뭐 극단적으로는 전화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메신저로 지금은 이제 그 회사들끼리 안에 있는 내부 어떤 전산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주문을 넣고 그게 맞으면 사고 하는 그것을 OTC 마켓 오버 더 카운터라 해서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 살 때 이렇게 카운터가 있고 이렇게 약을 사고 팔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OTC라고 그래요. 물론 지금은 다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자기들끼리의 전산망을 통해서 아까 말한 금융회사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채권들이 다 이런 OTC 마켓을 통해서 거래가 돼요. 외환도 마찬가지로 이런 OTC 마켓을 통해서 거래돼요. 여러분들 외환시장이 좀 불안하고 환율 막 변하고 그러면 뉴스에서 외환 딜링룸 같은 게 뉴스에 나오죠. 그럼 거기서 막 모니터 한 여러 개 놓고서 막 보고서 인터뷰하고 막 그러는 그게 다 외환 딜링룸이 그런 식으로 외환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가격을 보고서 달러를 얼마 사고 얼마 팔고 하는 것들을 뭐 그런 것들이 되겠어요. 주로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단기, 장기에 따라서 머니마켓과 캐피탈마켓으로 구분한다. 머니마켓, 캐피탈마켓 주식과 채권은 조금 설명을 했으니까 머니마켓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단기금융상품에 뭐가 있을까? 몇 가지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많이 얘기하는 게 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콜금리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얘기죠. 콜금리가 결정되는 시장이 콜시장이에요. 그럼 콜시장이란 건 뭐냐?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을 콜시장이라고 그래요. 그 대신에 만기가 하루짜리 경우에 따라서는 이틀도 있는데 대개 하루나 이틀 정도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 이것을 콜시장이라고 하고 그때 결정되는 금리를 콜금리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을 할 때 이 기준이 되는 금리가 바로 이 콜금리였죠.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Federal Funds Rate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미국의 통화정책을 할 때 기준금리가 되는데 이 Federal Funds Rate이 우리나라의 콜금리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Federal Funds Rate이 결정되는 Federal Funds Market에 참가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은행만 돼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은행 외에 콜시장에 은행 외에 온갖 잡동사니 금융기관이 다 들어와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 금융 시장에 대한 어떤 개편 방안 이런 것을 정부에서 이제 논의를 자주 하는데 그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콜 시장 개편이에요. 다른 금융 기관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기보다 걔네들을 위한 다른 시장을 만들고 은행만을 위한 시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화 정책을 우리 공부할 때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단기금융상품 CD. 여러분들 CD는 뭔지 알죠? 영어로 Certificate of Deposit의 약자를 따서 CD라고 해요. CD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고 정기예금의 유동성을 부과했다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기예금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 그 통장을 어떻게 돼요? 만기가 될 때까지 내가 들고 있거나 중간에 해지하거나 둘 중 방법밖에 없죠. CD는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어요. 정기예금을 팔 수가 없죠. 은행하고만 내가 거래를 해야 되는 거지. 내 친구한테 그것을 얼마 받고 팔 수가 없어요. 근데 CD는 팔 수가 있는. 실제로 팔리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유동성이 부여된 것을 CD라고 해요. 그래서 CD는 은행이 발행을 해서 은행의 자금 조달, 예금 외에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금이지만 그거 외에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금융 조달 방법이 바로 이 CD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리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다 RP라고 불러요. RP란 말은 영어로 된 교과서에 찾아봐도 아무데도 안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거나 영어로는 원래 리포라고 불러요. Repurchase Agreement라고 해서 이건 뭐냐 하면 금융기관이 갑작스럽게 돈이 얼마가 필요해요. 근데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다른 시장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 주로 국채인데 국채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 더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국채를 돈을 빌리는 다른 금융기관한테 주고 얼마 뒤에 다시 내가 그걸 받는 조건으로 돈을 갚는. 그래서 다시 사도록 하는 것을 미리 약속한 그런 금융상품이 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그래서 리포 마켓이 잘 발달된 시장 나라는 금융시장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CP라고 하는 것. 이거 영어로 이제 커머셜 페이퍼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 이제 issued by large bank라고 썼는데 이건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 주로 아까 캐피탈 회사라든지 또는 그냥 일반 기업들이 단기로 유가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CP라는 것은 만기가 굉장히 짧은 회사채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 만기 외에도 회사채는 한번 발행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이 절차가 필요해요. 뭐 안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뭐 그 다음에 유가증권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시간도 걸리고 절차가 복잡해요. 근데 CP는 그런 절차 없이 바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바로 발행할 수 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금융위원회에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발행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가 막 망해가는데 좀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아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럴 때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금융위원회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게 들통이 나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CP는 그런 절차 없이 바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로 들키지 않고 발행을 해서 자금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CP가 여러 번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사에서 많이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P를 여러 가지 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규제도 강화하고 이런 절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뭐 CP라는 거 대신에 단기 사채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그래 왔어요. 이거 왜 발행할까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다 단기 금융 시장이에요. 만기가 굉장히 짧아요. 미국의 같은 경우에 CP의 평균 만기가 4일이에요. 우리나라 한 3개월쯤 되는데 이거 왜 발행할까요?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같은 데를 한번 생각해서 백화점 같은 데서 많이 발행을 해요. 백화점에서 물건을 백화점에 진열을 넣고 이제 팔아야 되죠. 그러면 한 달 내내 물건이 뭐 일정하게 30분의 1씩 뭐 팔린다고 합시다. 근데 백화점에서는 그 물건을 팔린 물건을 다시 이제 사다가 밖에 사다가 갖다 놔야 돼요. 그죠? 그럼 물건을 사간 사람들이 대금 결제는 언제 하냐 하면 주로 신용카드나 백화점 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25일 날 결제가 돼요. 그러면 25일에 돼서 백화점으로 돈이 들어와요. 물건을 사기서 진열해 놓기 위해서 백화점은 한 달 내내 일정한 부분을 계속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는 건 한 달에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자금의 과부족 문제가 생겨요. 이때 CP를 발행해서 물건 사다가 진열해 놓고 카드 결제 금액이 들어오면 CP를 갚고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단기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자금의 과부족을 일치시켜주기 위해서 발행하는 시장이에요. 마지막으로 미국의 단기 채권. 정부도 마찬가지죠. 세금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으면 우리가 한 달에 월급에서 얼마씩 떼가니까 일정하게 정부 수입이 잡히겠지만 부동산이라든지 무슨 다른 세금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한 번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금이 들어오는 거하고 정부가 쓰는 돈하고 매치가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때 그거 매치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단기 채권 같은 거 이런 거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